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정하기 위한 협상을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공평한 몫을 기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첫 소식은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협상을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하와이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8일 관련 자료를 통해 한국이 미한 동맹을 위해 상당한 재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더 많은 공평한 몫을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 주둔 미군 비용 유지는 미국 납세자가 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그 혜택을 보는 동맹국과 협력국이 함께 공평하게 부담해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한 동맹을 지속 강화하며 양측 모두의 공정하고 공평한 협상 결과를 모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한국의 분담금 인상 방침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가 한국은 경제관료 출신인 정은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가 각각 협상단을 이끕니다. 앞서 양측은 지난달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열었지만 새로운 수석 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는 것은 처음입니다. 쟁점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폭입니다. 올해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 원, 약 9억 2,380만 달러의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최근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인상 규모와 관련해 각각이 요구하는 중간 어디쯤에서 절충안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미국이 올해보다 5배 정도 많은 약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하와이 협상 일정을 발표하며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부차관보는 미한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들이 공정한 분담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헬비 부차관보는 17일 워싱턴에서 한미연구소 ICAS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은 힘든 협상이 될 것이지만 올바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헬비 부차관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한일 간 다른 분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상호방위의 온전함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며 지소미아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는 정상 간 친분을 강조하며 대화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에는 막말을 쏟아내며 비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동조적인 한국 내 여론 형성에 성공한 북한이 한국을 당연시하며 미북 협상에서 노골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을 상대했던 전 미국의 외교 당국자들은 한국의 대통령과 정부를 겨냥한 북한의 비난 수위가 최근 훨씬 높아지고 노골적인 점을 주목했습니다. 특히 남북한 대화와 협력을 중시하고 추진해온 현 한국 정부에 오히려 날을 세우는 태도를 지적하며 한국과 북한의 지향점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지난 1년 반 동안 한국 내 민족주의에 호소하고 좌파 진영에 대한 이념 공세를 벌이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have had considerable success over the last year, year and a half of appealing to nationalism in South Korea, making an ideological appeal to people on the left in South Korea. 또 이런 성공은 한국에서 북한에 대한 동조적 반응을 이끌어 북한이 한국을 당연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미국을 자신들이 원하는 안전보장과 미한 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상대로 여긴다고 리비어 전 차관보는 분석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은 한국의 진보 세력을 좋게 여긴 적이 없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약한 고리를 읽고 이를 악용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직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려 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물론 한국과도 마주 앉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한국의 비난을 집중하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최근 한국이 F-35 전투기를 도입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They are rather upset at the South Koreans for purchasing F-35s, which is an aircraft that is 100 times better than anything they've got. 로버트 하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여전히 북한은 한국 정부를 배제하는 동시에 미북 정상 간의 우호 관계를 통해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월드컵 예선전 남북축구 경기를 무관중, 무중계로 진행한 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경기 소식을 접하지 못했고 한국 대표팀은 호텔에 갇혀 통신도 못한 채 전쟁처럼 경기를 치렀다고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정보와 표현의 자유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경기를 마치고 귀국한 한국 선수단은 북한 당국의 조치와 경기 운영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냥 전쟁 치르듯이 치렀었어요. 경기 자체는 이렇게 거칠어졌었어요. 경기 자체가 다. 한국 선수단은 숙소인 고려 호텔에서 통신을 할 수 없었고 북한 당국이 호텔 문 앞에도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를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저는 너무나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경기가 많이 거칠었고요. 심한 욕설도 많이 와갔던 것 같습니다. 별로 기억을 하고 싶지 않아서. 영국 언론들은 손흥민 선수의 말을 자세히 전하며 평양 경기는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경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선수가 부상을 당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며 북한 당국과 선수들을 강하게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글들도 쏟아졌습니다. 앞서 지아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FIFA 회장은 성명을 통해 북한 당국의 조치에 실망을 표하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표현의 자유 억압 문제는 앞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 총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도 나타납니다. 북한 정부, 특히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끄는 노동당 선전선동부가 신문과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을 완전히 통제하면서 기본적인 자유를 광범위하게 억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권 전문가도 이번 경기로 인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기자들도 못 오게 하고 팬들도 못 오게 하고 북한 주민들까지 경기를 직접 못 보게 하고 이게 완전히 다른 형태, 훨씬 더 심각한 위반이죠. 대한축구협회는 북한과 아시아축구연맹, 국제축구연맹에 문제 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축구연맹과 아시아축구연맹은 인권 침해는 물론 국제 스포츠 정신과 규범에도 어긋나는 북한 당국의 조치에 어떤 대응을 할지를 묻는 BOE 질문에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BOE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회원들이 주한 미군 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해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국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2시 50분쯤 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등 17명이 서울 중구 주한미국 대사관저 담벽에 사다리를 놓고 무단으로 들어가 대사관저 마당에 진입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한다며 시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17명과 침입을 시도한 2명을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해 서울 남대문경찰서 등으로 연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외교부는 이번 침입 사건에 우려를 표명하며 관계 부처에 주한 미국 대사관과 대사관적 경계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북한을 30개 결핵 고위험국 가운데 하나로 재지정했습니다. WHO는 17일 공개한 2019 세계 결핵 보고서에서 북한의 결핵 환자 수와 다제내성 결핵 환자 수 규모가 각각 세계 20위 안에 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북한 주민 2만여 명이 결핵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주민 10만 명당 80명이 사망한 것으로 세계 평균 20명보다 4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북한은 특히 30개 결핵 고위험국 가운데 주민들의 영양실조 비율이 아프리카 짐바브웨와 잠비아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아 결핵 환자의 5대 사망 요인 가운데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